자, 그래서 어디였더라? 문장의 형식 워크북 풀이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합니다. 1형식, 2형식 문장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고요. 먼저 1형식 먼저 얘기하면 뭐만 있다? 오케이.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외의 것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이 외의 것들 전부 끊어 있게 해봤더니 전부 다 뭐만 남아있더라? 나머지는 전부 다 when, where, how 중에서도 이거 방법을 묻는 의문 부사라고 우리가 중1 때 한 적 있었어. 의문 부사 how랑 그 다음에 why만 남아있더라. 됐습니까? 이러한 구조를 보고 1형식이라고 한다. 뭐 대표적인 건 태양이 뜬다. 동쪽에서 9시에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1형식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 2형식 문장에서는 우리말 문법에는 없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문법 그 개념이 뭐다? 보어라고 얘기했죠. 우리말에는 보어가 없고 대신 우리말에는 뭐가 존재한다? 서술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우리말 문법에는 보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보어라는 용어는 안 쓰고 뭐가 뭐될때 보어라고 했었냐면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고 했고요. 보호도 재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다.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로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형식에서 2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2형식을 만드는 동사 대표는 누군데? 2형식 동사 대표 누구예요? 비동사죠. 그런데 2형식에서는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크게 비동사 이외에 다른 동사를 쓰는 2형식도 문제로 출제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가장 2형식 문장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는 비동사인데 비동사 말고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뭐가 있다?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감각 동사 됐습니까?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You sing happily. 이건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이 문장의 표현은 너의 상태를 happily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찌 어떤 방법으로 노래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다. happily가 하는 일은 어찌 하다를 만들어주는 부사다. 하지만 우리말 해석으로서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happily지만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표현은 you look happy 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이 녀석이 하는 일은 룩을 꾸며주는 게 아니고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you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만약에 룩과 관계를 갠다면 여기에 부사가 와야 되지 형용사가 오면 안 되겠다. 뭐 룩을 꾸며줘 룩을 꾸며주기는. 그리고 뭐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다. 비동사랑 거의 비슷한 뜻이다. 뜻이 얼만큼 다르다? 손가락 하트 차이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 너한테 하트 날린 거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게 감각동사고 이것도 여전히 2형식이었고요. 두 번째 종류는 Y는 X의 그래프. 그래서 get 어떤, become 어떤, 또 뭐 할까? turn 어떤, 또 뭐 할까? grow 어떤.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The earth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The earth is hot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변화하는 느낌. 비동사를 쓰면 이런 느낌인데 It is hot, 덥다. It is getting hot 하면 점점 더워진다. 그래서 변화하는 느낌. 동사 이것도 마찬가지 2형식이다. 자 그래서 1형식은 주어와 자 그러니까 문법책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학생들이 맨날 오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어 동사만 있는갑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건 문장의 주요 구성 부분만 얘기하는 거고 뭐에 대한 대답은 얼마든지 덧붙일 수 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얼마든지 붙였을 수 있다. 얘들이 무슨 어기 때문에 수식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이 짧다고 1형식이고 길다고 5형식이고 이렇진 않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는 기본적으로 뭐를 꼭 어떤 능력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 끊어읽기가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챕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소녀가 어찌 웃는다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돌고래가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보이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보이죠. 오케이. 이것들 전부 다 일형식 문장이다. 좀 이따가 brightly란 대답 듣고 싶어? in the ocean이란 대답 듣고 싶어? 예, 묻고 답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How does the girl smile? 했더니 대답이?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은 그 소녀의 상태예요? 어찌하다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틀린 거죠. 지금 그 소녀는 방금 남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됐습니까?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다른 저 여자친구가 같은 반에 있는 애가 야 너 걔한테 차였다며 막 이렇게 놀리니까 괜찮아 내가 원래 먼저 차려고 했어 그러면서 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The girl smiles brightly. The girl의 상태는 어떤데? sad 하지만 겉으로는 어찌 뭐하고 있다? brightly 하게 smiles 하고 있다. 여기 오는 이 brightly, 밝게 라는 말은 소녀의 상태와 관계 있는 거야. 밝게 웃는다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녀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hungry한 상태인지 angry한 상태인지 bright한 상태인지 happy한 상태인지 sad한 상태인지 이 문장 속엔 들어있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사, 방법의 부사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미소 짓는다? 밝게 미소 짓는다. 어떤 하다야? 어찌 하다야? 그래서 부사가 필요, 어찌시가 필요한 자리에 bright 말고 brightly, 밝은 이란 뜻의 brightly 아니고 밝게 란 뜻의 brightly가 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ocea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 이게 하다시 더즈군요. 와, 환장할 노릇이네. Where do dolphins li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래서 주어 동사 부분 제외하고는 where에 대한 대답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일형식이라고 한다. 주어 동사 the girl smiles 빼고는 how 어찌 상태의 how가 아니고 의문 형용사 how가 아니고 의문 부사 how가 how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둘 다 일형식이다. 자, 그 다음에 보호라는 개념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고 우리말엔 보호가 없어서 것이 것이다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거 있고 감각동사나 점점 변하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하고 묻고 답하게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됐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물어볼지 하면서 질문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슨 보호, 무슨 보호인지 명사 보호인지 형용사 보호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뮤지션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이게 원래 많이 묻는 거고 또 뭐라고 물어봐도 상관은 없다. Why she? 그녀는 뭔데? 그랬더니 누가 she가 다 is a musician. 음악가이다.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 a musician을 보고 무슨 보호라고 한다? 명사 보호라고 한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게 얘기 완벽하게 들린대요. 그래서 perfec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다? How does the plan sound?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떻게 들리냐고 물어봤겠죠. 그 계획 어떻게 들리니? How does the plan sound? 했더니 대답이
그래서 그 계획은 완벽하게 들린다. 사전 찾아봤어. 완벽하게 라고 네이버 사전에 찾으면 뭐가 튀어나올까? 뭐가 튀어나오겠어? Perfectly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까? 맞는 문장입니까? 왜 맞는 문장이냐? 얘 대신에 뭘 써도 완전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The plan is perfectly야. The plan is perfect야. 그래서 이 how는 둘 중에 뭐다? 의문 형용사다. 아까 전에 How does the girl smile 할 때 how는 의문 부사였지만 How does the plan sound 할 때 how는 의문 형용사다. 그러니까 대답도 perfectly라는 부사가 아닌 perfect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고 이렇게 사용된 걸 보고 이 sounds 같은 동사, look 같은 동사를 보고 감각 동사라고 하고 여전히 이 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 빵은 좋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this bread smel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is bread smells good. 그래서 먹어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엄지척할만해. 그러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형식 문장이다. 이 형식 문장을 만드는 대표 동사는 누구라고요? 비동사라고요. 근데 감각 동사나 또는 점점 변해간다, get, grow, turn, become 같은 동사를 쓰는 것도 이 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자, 3형식 문장, 4형식 문장, 그리고 4형식의 3형식 전환. 그래서 3형식 문장하고 4형식 문장하고 둘이 비교해서 3형식 문장은 어떻고? 뭐 주어? 동사의 뭐가? 목적어가 How many? 한 개일 때 3형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4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인데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가 되려 그러면 일단 우리말 해석으로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 A에게 B를 뭐뭐뭐뭐 해주다 라는 의미가 전달돼야 되고 뭐 보여주다, 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물어봐주다. 맞죠? 그래서 이런 애들만 모아놓고 따로 뭐라고 특별히 부른다? 수여동사. 누구누구에게 뭘 주는 걸 수여한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A에게 B를 뭐뭐 해주다, 뭐 가르쳐주다, 주다, 보내주다, 보여주다, 뭐 만들어주다, 사주다 이런 것들 보고 수요동사라고 따로 모아놨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구조, 가장 대표적인 구조 give를 가지고 하면 give A, B고요. 일반적으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서 얘를 간접 목적어, 얘를 보고는 직접 목적어, 뭐 간접 목적어를 IO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목적어 DO,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죠. 근데 형식 전환할 때 누군가는 뭐 for를 쓰고 뭐 몇몇 녀석은 of를 쓰고 대부분은 to를 쓴다 이런 얘기들이겠죠. 자, 그래서 3형식은 누가 다 뒤에 무슨 어 목적어 물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칼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래서 초콜릿 케이크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이렇게 물어봤겠죠. 너의 여자 형제는 뭘 좋아하니? What does your sister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뒤에 이렇게 와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른다. 혹시 이 형식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형식이라면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My sister는 초콜릿 케이크입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몇 형식일 리가 없다. 이 형식일 리가 없다. 오케이. 사형식을 할 수 있는 이 동사는 그냥 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다? 수요동사다.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답, 간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동사가 목적어 두 개, 수요동사는 팔이 몇 개 달렸다? 두 개 달렸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나의 이모가 나에게 자전거 사주셨대요. 오케이. 그래서 3형식 전환. 어 바이크 for me 하면 4형식의 3형식 전환이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바이크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이때는 for를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됐습니까? 물어볼 때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buy for you? B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후회도 되고 후회도 되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넣을 수도 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또 뭐라고 물어봐도 되느냐 하면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4형식을 3형식 전환할 때 주어동사 나온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은 whom에 대한 대답은 뭐 다음에 쓴다 전치사 to, for, of 뒤에 쓰게 된다. 근데 여기에 to가 오는지 for가 오는지 of가 오는지는 달달달 외우고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여성용 신발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런 것들 할 때 여기에 도대체 왜 for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to가 아니고 for를 써야 되는 이유. 그래서 give b to a, send a to b, 뭐 teach, write 이런 것들은 to고요. make, buy, get, cook 여기는 bring 쓰면 되겠네. 오케이. 겟의 뜻이 많은데 지금은 무슨 동사로 사용됐을 때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get a b 하면 사형식이었는데 get a b의 뜻이 뭐였는데?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고 했죠. 근데 얘를 get b for a로 바뀌게 된다 했고 bring a b 같은 경우에는 bring b to a나 bring b for a를 쓴다 했습니다. bring은 to를 쓸 수도 있고 for를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ask거나 require 하나 빠졌죠. 뭐였어요? inquire, ask 뭐하다? 요청하다? 물어보다? require 뭐하다? 요청하다. inquire 뭐하다? 물어보다. 얘들은 of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입니다. 왜 이래? 터치가 안 돼. 재시작해야 되나? 어우 짜증나.
이씨. 자, 그래서 5형식의 목적격 보호가 명사, 여기에 목적격 보호를 여기다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투부장상해인 경우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래서 명사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지금? 뭐라고 불러요? 5-, 뭐 3형식이라고 불러요? 5-1이라 부르고 대표는? 콜 AB 하고 give AB 하고 되게 비슷한데 give AB는 몇 형식일 가능성? 콜 AB는 몇 형식일 가능성? 근데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콜 AB니까 5형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를 한번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5형식이라는 거 봐야 돼?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 So A is B.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그러면 이거 5-1이네. call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5-1 동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에게 B라고 이름 붙이다. Name AB. A를 B로 선출하다. Elect AB. A를 B라고 생각한다. Think AB. 이런 것들도 call AB 5-1의 구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우리는 뭐라고 불렀고? 5-2라고 불렀고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make A 어떤 상태. 그 외에도 뭐가 있었냐. keep A 어떤. 그쵸? think A 어떤. 맞습니까? find A 어떤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다, 알게 되다라 했습니다. Find 맨날 찾다 찾다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중1을 못 벗어난다 했어요.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다. 이런 것들도 다 5-2, make A 어떤 구조로 들어갈 수가 있고. 조심해야 될 거. 아까 전에 이 형식에서 The plan sounds perfectly였어. The plan sounds perfect였어. 그렇죠. 그 계획이 완벽하게 들린다. 완벽하게를 찾아보면 perfectly가 나오지만 이 형식 표현이기 때문에 perfectly가 아니고 perfect 써야 된다 했죠. 여기도 똑같이 5-2는 이번 2학기 시험 범위라 했습니다. 마찬가지 5-2와 관련된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는 이 자리에 부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건 뭐를 한번 해보면 증명이 된다. So A is 어떤 관계가 성립하면 이 자리엔 어떤 시가 와야,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가 와서는 안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인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이라고만 불렀습니까? A라고 불렀고 5-3에 A라고 불렀고 대표적인 구조는 want A to do, tell A to do 이런 구조들이 있다. 그래서 want A to do의 해석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tell A to do의 뜻은 A가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한다. so A가 어떤 동작을 한다. so A가 어떤 동작을 한다. 이런 구조를 보고 5-3의 A고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이다. 명사적 문법이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사실은 얘들도
명사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콜 AB 하고 문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콜 AB 할 때 이 녀석 명사가 목적격 보호일 때죠. 어쨌든 조금 다른 점은 to 부정사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to를 붙이고 와 있다. 근데 요 다음 이제 5-뭐가 남았냐 5-3에 B랑 5-3에 C가 남았는데 얘들은 뭐가 없어지죠. 5-3에 A랑 비슷한 점도 있는데 다른 점도 있죠. 자, 그래서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를 쓰는 경우 자 아까 전에 사형식 동사 사형식을 할 수 있는 동사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얘기했죠. 사형식을 할 수 있는 동사의 특별한 이름은 수요동사였죠. 그 다음 5-3의 B 이 동사들의 특별한 이름은 그렇죠.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자, 일본 놈들이 왜 이런 이름을 지었다? A에게 뭐뭐 하라 은 것을 뭐뭐 하라 음음 이렇게 설명했죠. 뭐뭐 하라 음음 뭐하다 시키다 됐습니까? 근데 시키다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역동사는 아니라 했어. 그래서 사역동사 세 녀석과 100만원 사역동사 클럽의 가입비는 얼마? 100만원 100만원 다 낸 애가 몇 명이었어? 걔들이 누구였어? make, have, let. 그래서 문장의 구조와 make A do 이렇게 돼 있으면 A에게 뭐뭐 하라 응응 시키다 만들다 A 보고 뭐뭐 하도록 만들다 have A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 응응 시키다 let A do의 구조가 오면 A가 뭐뭐 하 응응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도 있다 그랬죠? 뭐였더라? allow 근데 allow는 회비 얼마나 했어? 회비 빵원 냈습니다.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라는 구조는 뭘 써야 된다?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를 allow를 썼을 때는 allow A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지만 똑같은 표현을 let을 쓸 수 있는데 let A, let me to introduce야. Let me introduce야. 똑같은 뜻인데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Allow A to do, let A do. Let it to go야. Let it go야. 됐습니까? Make have let이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클럽 회비가 100만원인데 50만원만 내는 애가 누구야? 그래서 help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준사역동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할 때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해도 되고 A가 뭐뭐 하 음음 도와준다 해도 둘 다 상관없다. 됐습니까? Help A to do도 되고 Help A do. 그래서 얘는 5-3에 A를 해도 되고 5-3에 B를 해도 되는 준사역동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3의 C를 보고 우리가 얘들도 또 아까 전에 사형식은 수요동사 그 다음에 뭐 이형식 중에서 뭐 비동사 대신에 어때 보인다 할 때는 감각동사 전부 일본놈들이 지어갖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거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5-3의 C는 이 이름도 정말 마음에 안 들죠. 무슨 동사? 지각동사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지각이란 말 들으면 맨날 학교 늦게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각은 뭐할 지자에 뭐할 각자라 했냐면 알 지자에 느낄 각자라 했어. 아 그래서 각자가 감각기관 할 때 각자입니다. 알 지자. 그래서 지각이라는 게 학교에 늦게 가는 것도 지각이지만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도 지각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려면 무슨 기관? 감각기관, 몇 가지 감각기관?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잘 안 쓰이지만 미각,
이런 것들 뒤에 A가 뭐뭐하 보다 할 때 see A do. A가 뭐뭐하 듣다 hear A do. A가 뭐뭐 하는 거 뭐 빵이 타는 것을 냄새 맡다 이런 거 할 때 smell A 동사 원형. 거미가 걸어가는 것을 느낀다 feel the spider walk 동사 원형. 됐습니까? 뭐 테이스트는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각 동사는 맞다. 이외에도 뭐 see 말고 watch도 지각 동사겠죠. look at도 지각 동사겠죠. hear, listen to 이런 거 지각 동사겠죠. 이런 것들 보고 감각 기관 다섯 가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관계된 동사들을 보고 지각 동사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이 지각 동사들을 가지고 누가 뭐뭐하 보고 듣고 느낄 때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뭘 써도 된다? doing을 써도 되는데 내가 doing을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냐? doing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doing을 썼을 때는 뭐뭐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는 거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인 A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1번이냐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뭐다? 현재 분사고요. 여기에서 이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할 행동을 현재 분사로 표현하는 걸 가르쳐주고 나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법으로 넘어가냐?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분사는 뭐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해 준 다음에 갑자기 선생님이 어떤 문장을 보여줬었냐 이런 문장을 보여줬었죠. 한 다음에 못 쓸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오케이. 멀티 됩니까? 멀티 되면 하나 더 골라서 읽어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멀티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 가르쳐 줘 놓고 애들이 막 주어 이거 지각동사 나타났다 목적어다 그러면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이나 ing로 해야지 랍시고 이것도 똑같이 막 이런 거 골라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왜 그래? 선생님 내가 가르쳐준 거 이거 5-3의 C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막 주절주절 막 설명 잘해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의 ing를 넣어야 돼요. 이러면 내가 딱 밤 딱 때리면서 그러겠지. 야 나는 봤어. 내 차를 봤는데 내 차가 고치고 있는 중인 내 차를 봤어. 무슨 뭐 마법의 자동차냐? 로봇이야? 트랜스포머야? 마이카가 픽스를 합니까? 픽스를 당합니까? 그래서 요거 픽스의 몇 번째 녀석 뭐 바뀐 무슨 씨. 그래서 가끔씩 지각동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동작을 당할 때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목적어와 뒤에 나오는 동사의 관계가 수동일 때 능동일 때 수동의 관계라고 한다 했어.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걸 보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남자에 의하여 고쳐지는 내 차를 봤다니까 입장 밖에는 어떤 시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학 공식처럼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온다. 지각 동사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man이 fix를 해. 남자가 고쳐져. 그래서 이 녀석 the man과 fix의 관계를 보고는 반대로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사 원형이나 고치고 있는 중인 남자를 봤다에 현재 분사 1번, 2번 중에서 1번 현재 분사 쓰는 고치고 있는 중인 남자를 봤다. 뭐 왜 이래 오늘 심하네. 비가 오니까 너 류마티스 관절염 걸렸냐? 컴퓨터야? 내 속도를 따라오질 못하네.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오케이, 여기 뭔 일이 일어났죠? 여기에 이 표시를 안 합니다, 내가. 그렇죠, 이런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 일어난 일이 뭐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야지 여기가 현재 분사,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됐다? 됐습니까? 이렇게 안 하겠죠. 읽었어. 여긴 뭐가 생겼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에 문장, 두 문장 분리, 관계, 갑자기 지금 문법이 뭐로 바뀌어버렸다? 문장의 형식에서 관계사 문법으로 바뀌었죠. 관계사 문법으로 선생님이 왜 바꿨을까? 두 문장 분리하면 I watched the man and the man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될 거고 밑에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I watched my car and it was fixed by the. 자, 요거 요 부분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죠. 뭘 하면서 배웠어요? 무슨 시제라 그러면서 배웠죠. 무슨 시제라면서 배웠어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과거 진행형 할 때 사용하는 예를 보고 뭐라 부른다? 현재 분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부분 보고 뭘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뭘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데 수동태라면서 배우고 있죠. 됐습니까? 마이카가 픽스를 하는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입장 바뀐 어떤 시 사용했고 그가 고치고 있는 중이야? 고쳐지는 중이야? 그래서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문법들이 이제 서서히 연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배우고 있는 문법들이 됐습니까?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케이. 그래서 5형식을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 수학 공식처럼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 목적어가 나오나매.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정체를 밝힐 수도 있고 또는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할 행동을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걸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한다. 목적격 보호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get A to do 이거 설명한 적 있어. get이 뜻이 참 많은데 get A to do는 무슨 뜻이었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혹시 이것만 가지고도 get의 뜻이 추측이 가능할까요? get A to do 하면 무슨 뜻이라고 내가 한 두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hey, 주다? 기억이 안 나는군요. 두 번 설명한 거. 'I got my son to wash the dishes' 이렇게 쓰이겠네요. 'I got my son to wash the dishes' 이게 get a to do의 구조입니다. 'I got my son to wash the dishes' 이거 무슨 소릴까? 그래, 나는 시켰다. 나의 아들에게 설거지하라는 것을. 얘 뜻이 뭐다? 시키다. 어? 그럼 선생님, 혹시 얘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get이 지금 면형식 구조로 사용됐는데 오형식 구조로 사용됐을 때 뭐하다란 뜻은 맞지만 시키다란 뜻은 맞지만 얘는 클럽 사역동사 클럽헵이 얼마 냈다? 빵원 냈다. 그래서 get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란 뜻인데 얘는 문장의 구도가 5-3의 A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여기 있죠. 이게 본교재에도 나오는데 야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릴까? 라고 내가 뭐라 그랬냐?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 어떤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의 구조가 뭐니? 이 문장의 구조가 뭐니? 무슨 뭐 give A, B의 구조잖니? tell A to do의 구조잖니? make A 어떤? call A, B 이런 구조잖니? 라면서 그 계속 반복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장마 끝이라더니 그쵸? 난리가 났네 하늘이. 됐습니까? 결석생이 많으니까 하늘이 노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명사 또는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뭐 call AB 이런 얘기 했죠. make AB도 된다 했어. make AB는 사형식일 때도 있고요 삼형식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참 삼형식일 때는 없고 사형식일 때도 있고 make AB가 사형식일 수도 있고 오형식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망아보인가? 오케이 그래서 my mom made me some cookies. my mom made me a kind person. 그래서 얘는 몇 형식? 오케이 왜 사형식이냐면 so I was some cookies. 말 됩니까? 그래서 나는 쿠키였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되게 비슷합니다. make AB, make AB는 똑같은데 하지만 밑에 문장은 so I was a kind person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한다? 5-1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뭐 make A 어떤 있겠죠.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leave A 어떤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남겨 두다 라는 뜻이라 했죠. 나 좀 혼자 놔두세요. Leave me alone. 됐습니까? Alone 이런 거 있나? 그래서 얘가 누구 같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혼자 있는, 어찌 혼자서. 여기서는 leave me alone 할 때는 형용사 자격으로 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leepy Head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appy란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전부 다 몇 형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5형식이기 때문에 so를 붙여서 문장 묻고 답한 다음에 답한 문장 읽고 so 붙여서 다른 문장 얘기해주세요. 할 것도 많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슬리피 헤드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at does your mom call you? 너의 어머니는 너를 뭐라고 부르시니? My mom calls me sleepy head. 그래서 so가 가능하니까 so I am sleepy head. sleepy head는 잠꾸러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뭐다? 잠꾸러기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시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명사니까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5-1에 해당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해피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 소식은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니? 'How did the news make he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news made her happy, so she was happy.' 이런 말도 붙일 수 있겠죠.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She was happy. 그 소식 덕분에. 그래서 the news made her happy나 she was happy thanks to the news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네이버 사전을 열고 한글로 행복하게를 쳐봤어. 그랬더니 영어 단어 뭐가 튀어나온다? 그렇죠. happily가 나오지만 이 자리에 happily를 써서는 안 된다. 왜? So she was happily는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를 보고는 5-2 해석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약간 이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 소식은 그녀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라고 내가 그렇게 해석할 때도 있죠.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와야지. 어찌 하다나 만들거나 어찌 어찌 만들거나 어찌 어떤 만들 수는 부사가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장갑은 너의 손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저 상자 안에 들어갈 말을 대답으로 듣고 싶어. 그럼 묻는 말은 뭐겠다? (동사) 문장에 제일 중요한 거 안 쓰냐? 오케이. 그래서 장갑은 나의 손을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주나요? How do gloves keep my hand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오케이.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따뜻하게를 찾아봤더니 뭐가 튀어나오더라? warmly가 튀어나오는데 이 자리에 warmly를 써서는 안 된다. 왜? So so를 써보면 바로 나오죠. So your hands are easy야. Your hands인데 are warm thanks to gloves. 장갑 덕분에 thanks to gloves. Your hands are warmly가 아니고 your hands are warm이라는 형용사 자리니까 이 자리에 warmly 같은 게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5-2 make a 어떤 keep a 어떤. 그래서 이 두 문장은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고 조심해야 될 건 부사를 써서는 안 된다. 우리말 해석대로 써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want A to do, ask A to do. ask A to do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ask A to do'라는 문장의 구조는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라고요?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뭐 하다 요청하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ell A to do는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tell A to do라는 문장의 구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뭐뭐 하라고 말하다. advise A to do는 뭐하고,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 expect A to do는 그렇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예상하다, 기대하다. get A to do는요. 그렇죠. 이 구조로 사용된 get은 시키다라 했습니다. get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 됐습니까? 그래서 get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제나가 아니고 예나라고 읽어야 되겠죠. 예나는 내가 그녀의 파티에 오는 것을 원한다. 나는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예나 wants me to come to a party. 그래서 to come to a part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자, 요렇게 해도 되지만 의미 전달이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나는 나를 뭘 원하니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을 원하니가 되겠죠. 내가 뭐 하는 것을. 그래서 예나는 네가 뭐 하기를 원하니. 예나는 네가 뭘 했으면 좋겠어.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니. What does Yena want you to do? 이렇게 물어봤더니 Yena wants me to come to a party.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얘도 써줘야지 올바른 의미 전달이 됩니다.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교재에서는 동사 원형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그 이름은 좀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 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 우리는 원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하긴 한다 했습니다. 동사 원형이라고 교재에 나오는데 그건 좀 부정확한 용어고요.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동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원형 부정사는 뭐 없는 동사 원형을 얘기한다.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시제랑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수, 단순지, 복수랑 복수인지 이런 것 전부 상관없습니다. 동사 원형을 그냥 쓰는 겁니다. to 뒤에 뭐 쓰는 게 부정사야?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부정사인데 to만 없어졌을 뿐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인칭이나 시제에 관계없이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 시키는 동사 make, have, let 보이고요. 준사역 동사 help 얘기 쭉 나오죠. 그래서 나의 오빠는 우리를 웃도록 만들었대요. 나의 오빠가 우리를 웃도록 만들었다. 래프의 뜻은 뭐? 웃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메이드 속에 뭐 보여? 디드 보이니까 여기도 랩드랍시고 시제 맞춰주면서 뭐 시제 일치니 있단 소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투가 없어졌을 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투랩은 안 되고 그러면 랩핑은 되나요? 랩핑. 오케이, 랩핑을 넣으면 웃고 있는 중인 우리를 만들었단데 웃고 있는 중인데 뭐 벌써 이 행동 하고 있는 중인데 뭐하러 웃도록 만듭니까? ing 형태도 안 됩니다. to do도 안 되고요.
to 없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만이 허용된다. So, so를 왜 해보는 거냐 하면 혹시 여기에 pp 와야 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고 싶어서야.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와야 될 때도 있다 했어요. 그럼 그게 맞는지 아닌지 봅시다. So, we are야. So we left. 그래서 우리가 이거 left에 입장 바뀐 어떤 시야? 두 번째 녀석 과거 시제야. 두 번째 녀석 과거 시제죠. 여기에 made 왔으니까 시제는 일치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우리가 웃는 거야? 우리가 웃는 걸 당하는 거야? 그래서 us하고 left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하는 관계가 아니겠고, 그래서 pp형 같은 게 ed형 같은 게 올 수 없다. 계속해서 동사 원형만 허용된다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help는 목적격 보호로서 to 부정사와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를 모두 쓸 수가 있다. help a do 해도 되고 help a to do 해도 된다. 에이, 그래서 그가 아 그는 내가 나의 가방 찾는 걸 도와줬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5-3에 a로 한번 읽어주세요. 5-3에 A로 읽으라 했으니까 He helped me to find my backpack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도 가능한다? 사역동사처럼 행동해도 된다. 5-3에 B처럼 이걸 보고 사역동사라고 한다 했죠. 사역동사 버전으로 읽어주세요. He helped me find my backpack 이렇게 표현해도 둘 다 상관없다. 오케이. 근데 이 형태든 to find든 find든 맞는지 혹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와야 될지 아닐지 증명해 봐야 되겠죠. 증명해 주세요. So I found my backpack. 그 남자 덕분에 So I found my backpack thanks to him 하고 he helped me to find my backpack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가 find를 하는 거야. I가 find를 당하는 거야. 내가 찾는 거야. 내가 발견 당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to find나 또는 find가 입장 바뀐 어떤 시 found 같은 게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증명을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문제에 PP형 넣어야 되는 거 경우에 따라서 PP형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동사의 형태가 올바른 형태가 뭐가 이 자리에 어떤 형태로 find가 와야 되냐 to find가 맞냐 find가 맞냐 finding이 맞냐 뭐 to find도 되고 finding도 되고 뭐 이러냐 아니면 found가 혹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각이네요. 시각 C. Hear, 청각이죠. 듣다. Feel, 촉각. Smell, 후각. 뭐 잘 안 쓰이는 테이스트 같은 애들 보고 뭐라 그런다? 지각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5-3에 C라고 부르고 5-3에 C는 목적격 보호가 한 가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C를 대표적으로 하면 C, A 뭐도 되고 두도 되고 doing도 된다.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표시하는 건 얘가 뭐뭐 하는 중인 A를 보다. I saw her running. 달리고 있는 중인 그녀를 봤었다. I saw her run. 또는 I saw her running. 이런 형태로서 그래서 나는 봤네요. 누구를 봤나 하면 너를 봤어. 됐습니까? 언제 무대 위에서 춤추는 너를
그렇죠. 여기에 동사 원형이랍시고 현재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이런 게 온 게 아니에요. 접속사 사용된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대 위에서 네가 춤추 봤다. 네, 이런 형태도 되지만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중인 너를 봤다. 그렇죠.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고요.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다? 'You was dancing'인가봐요. 맞는 게 없냐 이놈 시켜? Who were? I saw you who were dancing on the stage. 주격 관계사 플러스 be 동사가 뒤에 나오는 녀석도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 이게 생략된 게 어떤 문법으로 연결된다고요? 분사의 명사 수식 관계사도 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워크북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쓰라고 했는데요. 끊어읽기 하고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각 토막이 6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인지 분석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her face가 다 became red. 그래서 몇 형식? 2 형식이죠.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Her face was red. 물론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바꾸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red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 뭐라고 무슨 보호라고 부른다. 이 문장의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 보어 하는 역할은 뭐니 하면 따지는 거라 했어. 재료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재료는 당연히 뭐겠다. 형용사 보호다. 됐습니까? 이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Okay, where on his chair. 그래서 꼬맹이 남자애가 앉아 있었다. 그 다음에 on his chair. 그의 의자 위에. 그래서 몇 형식? 1형식이겠죠. 주어, 동사, 주어, he, 동사, set 빼고는 where에 대한 대답만 남았죠. 1형식이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There are many people.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얘는 몇 형식? 1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하고 같으니까 뜻도 똑같겠죠. 뭔 얘야. 이 대어는 2번이죠. 이 대어는 1번이죠. 얘 뜻이 뭐고 얘는 아무 뜻 없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그렇죠. Many people. 이걸 보고 존재 표현이라고 하고 대어를 사용해서 존재를 표현할 때는 특이하게 주어가 동사 뒤로 간다. 그래서 여기에 is를 쓸지 are를 쓸지를 자꾸 앞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뒤를 쳐다보는 거죠. 어디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be 동사 앞이 아니고 be 동사 뒤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 many people. 다른 애들은 주어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Her face가 주어였고 the little boy가 주어였는데 얘는 there가 주어가 아니고요. many people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이 where, ther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형식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존재 표현. 누가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형식.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다? 또 매니저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그 남자는 대학생이다. 뭐가 뭐되고 있기 때문에 것이다 되니까 당연히 이 형식이고 재료는 벌써 보어 중에서도 무슨 보어? 겉보어 명사보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고쳐달래요.
오케이. 그래,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더 블라우스. 오케이. 더 블라우스 feels very smooth. 그래서 뜻은 더 블라우스 feels very smooth의 뜻은 그 블라우스가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매끌매끌한 느낌이, 스무드한 느낌이 든다. 스무스한 느낌이 든다. 스무스의 뜻은 매끄러운, 부드러운. 근데 부드러운보다는 매끄러운으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몇 형식이니까 이 형식이니까 이 형식 대표 동사로 바꿔서 이 문장을 얘기하면 해도 같은 얘기하는 거죠. 매우 매끄럽다. 매우 매끄러운 느낌이 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는 이 형식 문장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그렇죠. 여기의 문장은 happy가 아니고 happily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아이들이 다 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아이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놀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시 형용사 말고 어찌 시 부사 써야 되겠고요. how에 대한 대답이고 in the park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일형식 문장이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The green building looks beautiful. 그 초록색 건물이 어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답게 사전 찾아보면 beautifully 나오지만 이 자리엔 개가 와서 안 된다. 왜냐하면 뭐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더 됐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3번 똑같이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된다는 거 하고 있고요. 2번은 1형식 문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형식, 4형식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이 3형식인지 4형식인지 써라. 예, 이것도 뭐 끊어있게 하고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각 토막이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살피면 되겠죠? 예, 누가 다 제이슨 버트.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so 한번 해볼까? so his son is a book.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형식 됐습니까? 제이슨은 그의 아들에게 책 한 권을 사주었다. Jason bought his son a book.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오케이.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whom.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where 또는 when. 그래서 몇 형식이다? 그래서 여기에 myself를 보고 무슨 대명사라 그러고 제기 대명사의 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세 번째는 수거 통째로 외워야 될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무슨 제용법하고 무슨 제용법? 그렇죠. 제기 제용법과 강조 제용법인데 지금은 제기적이란 말은 동사의 목적어가 다시 주어가 된다 했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나 있죠 지금. 나머지 녀석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부분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다? He gave.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whom.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what? So the children are gifts. 됩니까?
안 되죠. 오형식 아니고 whom, who 왔으니까 사형식. He gave the children gifts.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오케이. 그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Where? Where? 나에게 무엇을? 오케이. 그 접시를 뭐 해주시겠습니까? 건네주시겠습니까? 아 이거 오늘 왜 이래 진짜 짜증나 죽겠네. 자꾸 이거라도 닫을까? 말이 열려있지도 않구만. 아 이게 두 개 열려있구나. 아닌데? 아 두 개 열려있구나. 어쩐지 좀 심하게 버벅거리더라. 또 처음에 와있어. 아우 진짜 짜증. 메트로 앱 못쓰겠네. 야 이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이 게으름뱅이들아. 그럼 좀 뭐 메모리 관리가 잘 되는 원노트를 좀 만들어 내놓든지. 아 여기 문제풀이 안 했나? 네? 헐. 여긴 했지?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하던 거, 요 부분만 하고 나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라는 말은 where로 볼 수도 있고요. 뭐로 볼 수도 있다? whom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접시를, 그 다음에 이 말 넣어서 공손하게 한 거고요. 됐습니까? 건네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쳐다보고 나서 오케이. 무엇을 가는 것을 뭐 한다? 원한 뭐 쉽다는 쉽다야. 원한다죠. 나는 그 콘서트에 가는 것을 원한다죠. 내가 여기 쳐다보라고 했죠. 여기에 쳐다보라고 한 이유는 얘를 여기에 맞게 우리말을 좀 뜯어고치자 이겁니다. 나는 그 콘서트에 가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3번 밑에 거 쳐다봤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는 누구에게 무엇을 다 만들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쳐다봤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무엇을 뭐 했었다? 겁맞췄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서 저에게 접시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명령문일 테니까 뭐라고 아니네. 명령문 아니네. 그래서 뭐다? 유 패스 미 더 디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에요? 4형식이죠. 훔 왔고 그 다음에 전치사 없이 왓 왔고요. 됐습니까? Will you pass me the dish?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몇 종 세트? Will you pass? Would you pass? Can you pass? Could you pass? 요청하기 4종 세트.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다? What to? I want to go to the concer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do you want to go? I want to go to the concer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다? You make. 그 다음 me. He'll make me a nice suit. So, I am a nice suit. 됩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니까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will make me a nice suit.
다음에 밥이 교실 청소를 마무리했다. 누가다? 다음 Bob finished cleaning the classroom. 그래서 finish는 누구처럼? 피니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머스타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피니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고 싶으면 뭐만 좋아 뭐만 가능하다. 둘 중 뭔데 이거? 현재 문사야 동명사야. 오케이. 그래서 피니시를 인조이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씩 이 문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멍청이들도 있더군요. 선생님 이 문장 틀렸습니다. 피니시는 ing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얼마든지 됩니다. 다만 숙제를 마무리했던데 숙제하는 것을 마무리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뭐 want는 뭐 to도만 좋아한다 그랬더니 어떤 멍청한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선생님 이건 틀렸어요. want는 to도만 좋아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to do냐 이게? 이게 to do냐? 난 그걸 원한다. I want it. 그러니까 아무데나 투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목적으로 할 때 want 같으냐, like 같으냐, enjoy 같으냐, try 같으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문장 전환 형식. 오케이. 그래서 뭐 완성해 보겠습니다. He gave his toys to the poor child. 그가 gave 줬었죠. What? 그의 장난감들을 where? 그 가난한 아이에게 the poor child에게 그 불쌍한 아이에게 가난한 아이에게 그의 장난감을 주었다. 예, 2번 예, 그래서 플러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를 위해서 샀으니까 왜 샀었니? Why did she buy the new TV겠고. 물론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 did she buy the new TV fo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때는 누구를 위해서 샀었니? For whom도 된다 했었어. For whom did she buy the new TV?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더 woman showed. 그 여자가 보여주었다. What? 무엇을? 그녀의 비밀 상자를. Where? To them.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For us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야, 왜 샀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어디에 보여줬는데 그들에게 물론 them만 듣고 싶으면 whom did the woman show her secret box to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다 what 뭔미 okay.
The little girl asked. 그 꼬맹이 여자애가 물어봤다. What 이 뭐냐? 무엇을? 많은 질문들을 누구에게? Of me. 나에게. 오케이.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누가 다? The old man이 read a newspaper to his wife. 어디가 틀렸게? 내가 맞냐 틀렸냐 보고 싶어 갖고 네가 소리 내는 걸 잘 들었거든. 소리 내는 걸 잘 들었더니 틀리더라야. 다시 읽어 보세요. 아까 어떻게 읽었어요? 뭔 read는 read야. The old man 안만 길어봤자 뭔데? he인데 he read가 어떻게 존재해? 얘가 과학 이 속에 뭐 들어있는 거겠어 지금? did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the old man read the newspaper to his wife겠지. 그 할아버지가 뭐 했었다? 읽어줬었다. 무엇을? 신문을. 누구에게? 그의 아내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니? Can I ask 니? 네? Something 누구에게? Of you. Can I ask something of you? 내가 너에게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원칙대로 하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하지만 이거는 뭐하고 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를 물어봐도 되겠니가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뭔가를 요청해도 되겠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Can I ask a favor of you? 하고 지금 같은 표현이야. something을 썼기 때문에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얘는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나 너한테 부탁할 거 있는데.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너에게 뭔가 좀 부탁해도 될까? Can I ask something of you?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은 묻지 않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누가 다? Lie to his parents. 됐습니까? Alan told a lie to his parents. 앨런이 거짓말했다. 부모님들에게. 됐습니까? Okay, tell은 to 쓴단 말이죠. 형식 전환할 때. 그 다음 계속해서 형식을 바꿨어라. Okay. 그래서 요거 잠깐 얘기하고. 오케이. 그래서 several book books money. 멀티 됩니까? 안 된다 했죠. several이 뭐로부터 나온 단어고 seven으로부터 온 단어고 seven book books money 스 밖에 안 되죠. seven money 하시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뭐다? 뜻은 뭐다? some하고 비슷한 뜻이다.
얘는 일곱 개의 몇몇 개의 이란 뜻이다. 그래서 several이라는 표현은 수량 표현인데 several은 뭐보다 많고 뭐보다 적을 때 쓰는 느낌이냐. 수량 표현 중에서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뭐보다 적을 때 many보다 적을 때 쓰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을 가지는 형용사입니다. 얜 일곱 개의 몇몇 개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She wrote. 그녀가 썼죠. Whom이 보입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what 무엇을 몇 편의 시를 그녀는 그에게 시 몇 편을 써주었습니다. 를 형식 변환하면 She wrote several poems to him 하면 되겠죠. 뭐 for야 for는 정신 안 차릴래? 야 시 써주기 쉬워 어려워? 쉽지. 오다 주셨다. 내 마음. 방금 하나 써줬어 내가 너한테 시. 됐습니까? 비가 내리네. 네가 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 두 번째 시. 선생님 시 잘 쓰죠. 그렇죠? 됐으면 방금 두 개나 지었어. 어? 휴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네. 네가 버린 내 마음. 시 잘 쓰지? 됐습니까? 방금 세 개나 썼어. 시 쓰기 쉽다 어렵다. 그래서 bon him to him. She wrote several poems to him. 그녀는 썼습니다. Several poems. 시 몇 편을 to him 그에게. 그 다음에 Dad made us coffee so we are coffee. 됩니까? So we are coffee 안 되죠. 오형식 아니란 얘기고요. 아빠가 만들어줬습니다. whom 우리에게 무엇을 커피를 그래서 dad made coffee for us 아빠가 커피를 만들어줬습니다. 왜? 왜 만드셨대? 왜 만드셨대? 우리를 위하여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id you ask him the price? 너는 뭐 했었니? 누구에게 무엇을 price 설마 모르진 않겠지. 가격 price를 모르다니. Did you ask him the price? 너는 그에게 가격 물어봤었니? 인데 사형식인데 삼형식 변환하면 Did you ask the price of him? 그 다음에 He teaches students history. 그가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역사를. He teaches what? History. 뭔 students? To students. 가르치기 쉬워 어려워? 나 봐, 쉽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뭐, 친구들 좀 없냐?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라. I will send. 내가 보낼 거래요. What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 왔단 말이죠. 문자 메시지네요. 내가 보낼 거다. A text message. 그럼 당연히 뭔 유겠다? To 유겠죠. 그 다음에 I got a drink to John. 자 여기에 got은 무슨 뜻이라 무슨 뜻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쓰이면 그렇죠 가져다 주다라 했죠. 내가 갖다 줬답니다. 무엇을 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게 없어 I got a drink 이건 무슨 뜻이야? 밑에 뜻은 당연히 뭐겠다?
받았다, 샀다 이 뜻이겠죠. 이거 나 음료수 받았어요 이 뜻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where, 아 뭐야, why에 대한 대답이 뭐야, why에 대한 대답. 그 때문에 받았다가 아니고 갖다 줬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뭔 잔? For John, I got a drink. 나는 음료수를 갖다 줬다. 누구를 위해서? John을 위해서. 그래서 get A, B는 get B for A로 바꿔 쓸 수 있는데 to 써서 틀렸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형식 들어가기 전에 저 앞에 잠깐 안에 있는 거 해야 되겠죠. 귀찮게. 자, 그래서 또, 우리 본교재 좀 덜한 게 있어서 Focus 5, page number 13, 13쪽 문제풀이 좀 하고 나서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누가 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이 뒷부분이 안 보인다 치면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여기까지만 파악했을 때 토니의 엄마가 만들었었다 같죠? 됐습니까? 근데 그 뒤에 여기 이렇게 가려있어 안 보인다 친다면 엄마가 만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툭튀 뭐가 보이냐면 힘이 보입니다. 타니가 보이는 거죠. 타니가. 그러면 여기 타니가 오면 이거는 이상한 뜻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 토니네 엄마가 제작했는데 누구를 제작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냐면 토니를 제작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뚝딱뚝딱 조립 뭐 피노키오야 토니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 여기 사람이 왔네? 아 그러면 만들었다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뒤에 올 뒤에 보니까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해야 되는구나. 5-3에 B를 해야 되는 거고 made의 뜻은 뭐 했다? 시켰다 또는 하도록 만들었다 이 뜻이구나. 그럼 5-3에 B답게 was his fit. Tony's mom made him wash his feet. 그래서 토니가 엄마 말을 잘 들어. 잘 듣는 애야. 그러면 so 할 수 있겠지. So 토니 쳐다봤으니까 washed his feet 이라는 문장이 숨어있는 5형식 문장이다. 5형식은 전부 다 문장에 있는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를 주어랑 동사처럼 해서 문장이 숨어있는 구조가 5형식들이다 전부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해야지. 이런 식 형태나 뭐 또 시제 일치한답시고 washed가 온다든가. 선생님 여기 washed인데요. 이건 주어 동사잖아 이 새끼야. 됐습니까? 이건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인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we saw 누가 다 봤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보이고 우리가 봤는데 한 남자를 본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 얘가 뭐라고 불리는 애다? 우리 영어 선생이 싫어하는 지각 동사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we saw a man jump into the river. 우리는 봤었다. 한 남자가 강으로 뛰어드 터니의 엄마가 그를 시켰다. 발 씻으라 시켰다. 투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 뒷부분을 다 안 본다고 치자. 안 보인다 치자 일단. 그러면 my dead head.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아빠가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됐습니까? 근데 뒤에 봤더니 내가 무슨 소유물이야 물건이야? 아빠가 날 가지고 있었다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나? 아 이거 가지고 있었다 아니구나. 아니나 다를까 뒤에 봤더니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있어. 동사의 어떤 형태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구나. 5-3의 B구나. 그리고 얘 뜻이 아빠가 뭐 하셨다? 그래서 5-3의 B가 뭔지를 사역동사라는 말과 사역동사가 시키다라고 해석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아빠가 시켰다. 나에게 뭐하라 물을 절약하라 시켰다. My dad had me save water. 아빠가 시켰다.
물 절약하라는 것을.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게 딱 봐도 50만원만 내는 애가 보이죠. 됐습니까? They helped. 그들이 도와줬어. 목적어 나옵니다.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보통 whom. 그 다음 동작을 나타낸 말들이 나오고 있어. serve the, 뭐, solving the puzzle, to solve the puzzle 했어. 그래서 그들은 그가 그 퍼즐 해결하는 것, 뭐, 퍼즐이라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건 문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을 도와줬다. 그래서 얘도 되고, 여긴 안 보이지만 뭐도 된다. solve도 되지만, solving은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help는 5-3에 A도 되고 B도 되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다. 지금은 5-3에 A의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watch it. 내가 지켜봤다. 아, 얘 딱 보는 순간 머리에 불이 딱 들어오면 돼. 됐습니까? 이거 5-3에 C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를 지켜봤냐 하면 raindrops, 물방울들을 지켜봤네요. 됐습니까? 물방울은 물방울인데 뭐하고 있는 중인?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 중인 어디에? 내 왼손에. 내 왼손에 falling on my left hand 하고 있는 중인 raindrops를 지켜봤다. 나는 왼손에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들을, 빗방울들을 지켜봤다. 그래서 얘는 5-3의 C니까 falling도 되고 뭐도 된다? fall도 된다. 하지만 to fall은 안 된다. 됐습니까? 이 형태를 허용하는 건 5-3의 C였습니다. want A to do, tell A to do 같은 애들. 그리고 이 녀석이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거 얘기 안 해도 되겠고. 그럼 watch도 쳐다봤죠? raindrops 쳐다봤죠? drops 쳐다봤죠? 그래서 falling 앞에 생략된 말은 which were. 됐습니까? I watched the raindrops which were falling on my left hand.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세요. I saw. 내가 봤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보이죠? Emma랑 Susie를 봤어. 됐습니까? 자, 여기에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went out에서 시제 일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 틀린 데가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에마와 수지가 외출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 해당되고 5-3의 C, 지각동사에 해당되고. 그래서 얘를 바르게 고쳐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래서 went를 뭐로 하거나 go로 하거나 또는 외출하고 있는 중인 에마와 수지를 지켜볼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 될 건 to go와 같은 형태라든지 시제를 일치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됐습니까? 5-3의 C, 지각동사. 감각기관. 감각동사는 아닙니다. 감각동사는 이형식 할 때 하는 얘기예요. 지각동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음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또는 촉각으로 느낌으로써 알아차리는 동사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made까지만 보면 그녀가 뭘 제작한 것 같은데 사람이 나왔으니까 아, 제작할 리가 없겠구나. she made us. 그녀가 우리를 시켰다. 뭐 하는 것을. 당연히 얘가 없어져야 되겠죠. 5-3에 얘가 뭐 하다니까? 시켰다니까. 됐습니까? 사역 동사. She made us keep our desk clean. 물론 여기도 뭐 살짝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 여기만 따지면 5-2가 보이죠. keep a 어떤. 그래서 그녀가 시켰다. 우리에게 뭐하라? 시켰다.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라. 시켰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keep이 아니고 keep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keeping 됩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지각동사가 아니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데 시킬 필요 없죠. 됐습니까? OK.
pig. 그 다음에 Jack felt somebody touches his shoulder. 이건 좀 이따가 목적어를 지금 이 문장의 목적어 Jack felt somebody touches his shoulder의 목적어가 지금은 뭐예요? somebody죠. 그렇죠? 근데 목적어를 딴 걸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있다면 내가 이 짓을 왜 하는지는 알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그 목적어를 딴 걸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교훈으로 남길 말은 제발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란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잭이 과거 시제에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하는 행동이죠. 누군가가 그의 어깨 만지 됐습니까? 그래서 터치로 고쳐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felt 쳐다보고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뭐에 해당되기 때문에 5-3의 C 무슨 동사? 지각 동사니까 터치만 되는 건 아니고 뭐도 가능하다? 터칭 Jack felt somebody touch his shoulder도 되고 Jack felt somebody touching his shoulder도 되겠고 터칭을 했을 때는 끄덕이기가 달라집니다. 그의 어깨를 만지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느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lease let me knowing what to do. 일단 얘 쳐다봤어요. 얘를 쳐다봐야지 선생님이 이거 해오라는 거에 대한 대응이 되죠. 그쵸? 자, 하고 싶은 얘기 일단 바르게 먼저 고치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해야 되겠죠.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됐습니까? 그리고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해야 되는 이유를 1, 2, 3, 4, 5를 해보면 5-3의 B 무슨 동사? 사역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know 말고 다른 형태는 다 안 됩니다. knowing 같은 형태 안 됩니다.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자, 그 다음에 what to do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1단계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자, 이 표현 내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Let me 동사 원형은 뭐하고 똑같다? Let me introduce myself. May I introduce myself? 똑같다 했죠. 그리고 요거 let me 동사 원형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제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또는 내버려 두세요.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let me know가 와 있으면 내가 알도록 해주세요 인데요.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생각하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이 뜻이라 했어. 나한테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제발 저한테 알려주세요. 됐습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버려 둬라 내가 알도록. 됐습니까? 자, 그러면 let me know.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되겠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됐습니까? 제가 뭐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를 공손하게 표현하면 뭐가 된다?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자, 그러면 여기에 what to do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묻는 건 이건 어떤 문법에서 했었냐? 자, 이 what to do 가지고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그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였습니다. 뭐는 없다 이러면서 배웠죠. 뭐는 없다. 관계사 문법입니까 이게? Why to do는 없다. 다른 의문사 to do는 다 있는데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제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만약에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얘기니까 Let me know what to do지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왜? Let me know why to do 해야 되는데 why to do 못 쓴대. 그런 식으로 의문사 플러스 to do, why to do는 없다라면서 했었어. 자, 그러면 what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달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What I should do. Please let me know what I should do. 이고요. 얘를 보고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 교과서에 정식으로 안 나왔는데 니들 곧 배울 거야 이러면서 얘를 보고 얘기했어.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왓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여기에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뭔데? 그래서 what to do를 보고 뭐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부른다고요? 의문사 플러스 to do라 하고 이거를 요렇게 바꾼 걸 보고 이거 what I should do 내용은 묻는 거지만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아 묻는 느낌 들어요? 그러면 what should I do는 어때? 어? What should I do는 어때? 어? 그건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어?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다 들어? What I should do. 내용은 묻는 건데 What I should do. 묻는 느낌이 안 드는 어순으로 바꿔놓은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의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손하게 요청한 거고요. 뭐라 그래도 이거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하고 똑같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뭐다? What should I do? 네?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어? 한글로 써줄까?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제가 뭘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어느 게 더 공손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손한 느낌으로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이 바로 뭐다? 간접 의문이다. 다짜고짜 외국인한테 이러면 어떤 느낌 든다? 너 어디 살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공손하게 묻는 거 똑같은 걸 묻는데 공손한 느낌 든다.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얘는 묻는 느낌이 들면 묻는 내용이죠. 얘는 묻는 느낌은 안 드는데 묻지 않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됐습니까? 얘도 여러분들 2학기 때 주요 문법에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관계사 배우고 나서 이제 간접 의문문까지 배우고 나면 야, 이 where가 뭐 하는 녀석이게? 이 위치가 뭐 하는 녀석이게? 의문사계, 관계사계, 이때 강조구문에 대대신 쓰인 위치계 라고 묻기 시작하고요. 졸라 짜증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 오케이, 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뭐 0단계 우리말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 이제 2학년 2학기쯤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될 겁니다. 오케이, 1번 누가다? Anna hear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참 뭐 안 했다 참 아까 뭐 한다 그래 놓고 미안. 자 3번 Jack felt somebody touch 또는 touching his shoulder라 했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목적어를 딴 거를 써도 똑같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했죠. 지금 목적어는 자 이거 하고 있습니다. 또 엉뚱한 데 쳐다보지들 마시고요.
지금 목적은 뭐야? Somebody죠. Somebody 대신에 딴 걸 쓰면서도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제 여기 Jack felt somebody. 터치로 할게요. 그래서 뭐 영어 끊어 읽기 순서대로 쓰면 뭐 최근 누군가가 그의 어깨 만지 느꼈다. 선생님이 자꾸 이 지랄 하는 건 여기에 to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잭은 목적어를 바꾸라 했으니까 잭은 느꼈죠? 그 다음에 목적어 뭐 넣으면 될까? 그쵸? 왜 어깨가 만지는 거야? 만져지는 거야?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누가다? Jack felt. 아까는 whom이었는데 이번엔 what이죠? What is a shoulder? 한 다음에 뭐가 오냐? Touched by someone. Somebody였네? Somebody 하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뭐가 됐냐면 이거는 5- 이거 1, 2, 3, 4, 5 해보자 이거. 이거 뭘까요? 5-2조. 5-4도 있어. 5-2조 이거. 5-2의 대표적인 형태는 뭐였어요? make a 어떤이었죠? 이거 무슨 시덩어리야? 이거 무슨 시덩어리야 이거? 어떤 시덩어리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5-2야 이거. his shoulder가 터치를 하는 거야? 터치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얘 쳐다봤죠? 얘 쳐다보고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고 안만 길어봤자도 해봤죠? 그래서 여기 뭔 일이 일어났어? 됐습니까? Jack, if Jack felt his shoulder, which was touched by someone. 누가 맞았는지 알아, 몰라? 행위자가 분명해, 불분명해? 불분명할 때 수동태에서 잘하는 짓이 뭐다? 됐습니까? Okay. Jack felt his shoulder touched. 만져지는 것 그의 어깨를 느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됐습니까? Okay. 지금 아주 고급진 수업을 하고 있는 거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는 머리가 복잡해요.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알았어. 복잡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8번씩 하자. 똑같은 얘기를. 자, 계속해서 C. 그래서 이건 아까 했었나? 이 문제 풀었나요? 아 이거 안 했네. 자, 이 C의 1번 내가 지난 시간에 숙제로 ask for 찾아오라 했는데요. ask for의 뜻은 안 찾아봤죠, 그쵸? 머릿속에 다 있는 거라서. 그쵸? 내가 알려줄. 찾아봤어, 안 찾아봤어? 안 찾아봤죠. 깜빡하는데 맞고. 요청하다.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다. 에스크가 요청하다란 뜻으로 또 갖고 있는데 ask for을 쓰면 확실히 무엇 무엇을 요청하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거를 일단 영단계 먼저 하면 에나가 들었겠죠. 그쵸? 뭘 들었어요? 누군가를 들었겠죠. 누군가가 하는 행동은 누군가가 도움 요청하 들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에나가 들었다. 에나 heard. whom, someone, someone이 하는 행동, ask for help.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CJ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딱밤 딱 때리면서 이거 뭐다? 5-3의 C다. 됐습니까?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된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는 중인이고요. 그 다음에 응응 들었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번. 너는 뭐 했니 같아요? 너는 뭐 했니? 너는 봤니겠죠? 너는 봤었니겠죠? 누구를 봤었니? My brother를 봤었니겠죠? My brother가 하는 행동, 오토바이 타, 봤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봤었니? Did you see whom? My brother. My brother가 하는 행동. Did you see my brother ride a motorcycle? 그래서 얘는 문장의 구조가 5-뭐니까? 5-3의 C 지각동사니까 그래서 뭐도 된다? Riding a motorcycle도 가능하다. 오토바이 타고 있는 중인 my brother 봤었니? 됐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묻지 않는 문장 3번. 엄마가 뭐 했다겠어요? 엄마가 시키신다겠네요. 엄마가 시키신다. Mommy makes 하시죠. 시킴을 받는 목적어. 버스가 하는 행동. Water the flowers. Mom makes us water the flowers. 그래서 얘는 문장의 구조가 뭐니까? 5-3의 무슨 동사? 사역 동사니까 얘 다른 형태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됐습니까? 안 된다. make A do. make A do의 구조로 해야 된다. man makes us water the flowers. 오케이. 계속해서 4번. should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는 뭐뭐 해야만 한다겠네요. 그는 뭐 해야만 한다겠어요? 그는 허락해야만 한다겠네요. 그는 허락해야만 합니다. he should let whom the child, child가 할 행동, go back home. 안 그러면 납치범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내버려 둬야만 한다. 누가 뭐하, 그 아이가 집으로 되돌아가, 그래서 얘는 뭐니까? 5-3의 B, 지각동사가 아니고 사역동사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는 시제랑 관계없이, 됐습니까? 동사 원형으로서 to도 to go의 형태도 안 된다. 그 다음 4번. 우리 다 같이 뭐 하자겠어요? 5번. 우리 다 같이 옮기자겠죠? 우리 다 같이 옮기자. Let's get, 아, 아니네요. 우리 다 같이 돕자네요. 우리 다 같이 돕자. Let's help whom? The boy. The boy가 하는 행동. Carry the box. 자, 여기는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을 따지면 우리가 여기다가 5-3의 B 사역동사라고 써야 돼. 근데 여기서 따져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따져봤더니 얘는 뭐다? 5-3의 A 그리고 B죠. 됐습니까? 왜 얘가 무슨 동사라서? 준사역동사라서. 그래서 캐리의 형태는 캐리도 되고 투 캐리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나는 누구에게 그에게 뭐하라는 것을 내 의자 고치라는 것을 뭐했다? 시켰다. 시제는 과거죠. 나는 시켰다. 누가 뭐하라. 그가 내 의자 고치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 뭐하. 그녀가 설거지하. 뭐했다. 보았다. 여기에 시켰다. 여기에 보았다니까 먼저 1, 2, 3, 4, 5부터 씁시다. 그래서 얘는 얘 보이고 그래서 have 보이니까 5-3의 B. 그
그 다음에 얘는 이 친구 보니까 5-3에 C. 그래서 답 두 개인 건 2번이 답이 두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CJ가 과거라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시켰다. I had whom? Him. 팀이 할 행동? Fix my chair. I had him fix my chair. 그래서 5-3에 B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형태는 다른 형태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표현을 I가 head 했죠. 누구를 head 했냐면 my chair를 head 했어. 그럼 my chair, 아까 전에 여기가 he가 fix를 하는 거야. 그가 수리를 하는 거야. 그가 수리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수리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라 하고 능동의 관계라 하고 5-3에 B가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I had 했는데 목적어에 my chair가 왔어. 그러면 이 자리에는 당연히 fixed by him. 그래서 입장 바뀐 my chair가 fix를 하는 거야. fixed 당하는 거야.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가 와야 된다. PP 형태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았다.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 다 her mother 할까요? 뭐 mom 하든지 이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her mother가 뭐 했다? so 했죠. whom, her. 자, 옵션 1. 동사 원형 wash the dishes. 그 다음에 wash the dishes도 되지만 뭐도 된다? 그렇죠. washing the This is 의 형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5-3에 C 무슨 동사?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어디다가 갖다 놓고 싶겠죠. 또 그렇죠? 위에 문장 한 것처럼. 그래서 her mother가 본 건 똑같죠. 이번엔 뭘 반 거야? 더 그러면 dishes가 wash를 하는 거야? wash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입장 바뀐 것이 washed by her. 이것도 똑같은 이 세 문장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Her mother saw her wash the dishes. Her mother saw her washing the dishes. Her mother saw the dishes washed by her. 그래서 접시는 접시인데 어떤 접시를 본 거야? 그녀에 의해서 씻겨지는 접시를 보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워크북 덜한 부분 있으면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했는 거 포함해서 워크북 끝까지 풀이하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